오늘 설날이야. 곧 있으면 친척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몰려올 거야. 근데 그것도 귀찮은데 지금 하필 오늘 부모님께서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 고의성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딱 집을 비우시고 하필 그때 친척분들이 오신다니. 금방 오실 테니까 뭐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고 있으라는데 네. 하필 오늘 또 친척분들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면 좋겠네요. 뭐예요? 값비싼 대구들이 이거 불길하다. 이거 장식장에 넣어놔 빨리. 어디 숨겨놔 제발. 이거 뭐야? 우리 집 책장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겨? 아무튼 아무도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집은 부자다. 왜 이렇게 집이 넓냐? 절대 집 탐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 일단 1층에 가서. 그래도 진짜 운 좋으면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그쵸? 여기가 이제 부엌? 설마 요리까지 내가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자고. 띵동. 누구세요? 삼촌.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삼촌. 아유, 고모 안녕하세요. 그래. 고모인가? 고모지, 그치? 그래. 사촌 누나 아니야, 그냥? 사촌 누나 아닌가? 사촌 누나구나. 사촌 누나야. 못 보는 사이에 너무 키가 컸다. 야, 너가 아직 덜 큰 것 같은데 우유 좀 먹어라, 라더야. 야, 그래도 많이 큰 거야. 아유. 그래, 위에서 그래. 내려다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구나, 라더. 응, 고모. 평소에 엄마랑 아빠는? 어? 엄마랑 아빠는? 엄마랑 아빠는? 저기 잠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따 오신대. 이따. 이따 그래. 네, 그래. 근데 삼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무슨? 겨울이잖아 추워. 네가 내 나이 대봐 얼마나 추운데. 너무 과해. 아빠 포천스러워. 그치. 야. 야 얘가 뭐야 안 해. 금쪽이야 금쪽이. 가자. 네. 어디 앉아 있을까? 저기 앉아 있을까? 여기 네. 여기 식탁에 앉아 계세요 여기. 그럴까? 그래. 네. 그래. 예, 금방 뭐 또 드실 거랑 이렇게. 사과나 깎아 와봐. 어디 가 너? 누나방 가야지. 안돼 내 방 안돼 내 방 안돼. 여기가 누나방이구만. 누나. 얘들아. 과일 좀 깎아. 과일. 안 가 누나? 여기 그 암전이 있을게. 아이야 너도 같이 가자. 싫은데. 내가 지금 좀 불안해서 그래 지금. 아빠 누나가. 제 많이 해본 거 같아. 아이고 삼촌. 예, 가시죠. 과일 좀 깎아와. 사과요? 뭐 아무거나. 잠깐만 쟤 지금 상자 여는데? 잠깐만. 야 뭐하는 거야. 야 미쳤나봐 얘가. 저러면서 크는 거지. 야 이빨 정리 안 해. 이거 얼마짜리. 엄마 누나 말 잘 들어 임마. 미친 거 아니야. 안돼 누나 때렸어. 죽어 그냥 나가 죽어. 내 동생도 아니게 죽어. 야 미쳤나봐 삼촌. 왜 이거 얘가 여기 이거 다 이거 제 거 이거 레고 이거 다 비싼 건데 여기 지금. 야 거기 바닥에 던지지 마.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얼마인데 뭐 한 만 원이면 되나? 삼촌, 됐어 어쨌든 과일 좀 깎아가지고. 이거 다 한정판이라 50만 원 넘어요. 50? 레고에 50을 써? 삼촌 레고에 제가 쓴 돈이 지금 50만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열받네. 아예 가정교육을 저렇게 시키시면 어떡해요. 저처럼 반듯하고 이쁘게 키워야지. 너도 어렸을 땐 다 그랬어.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겠지. 아휴 얼마나 힘들었는데. 삼촌. 과일이고 자식. 애가 그러면서 큰다는 그런 편협적인 말. 누나 유튜브에? 야! 채널 삭제 버튼이 있니? 잠깐만 그거 안돼! 너도 너의 미래도 망할 수 있어. 조심해.
너 나랑 동업하게 될지도 그래, 몰라. 그래. 어. 그거는 우리의 생명줄이란다. 그래 그래. 너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너 나중에 너라고 유튜브 안 할 것 같아? 너 운명을 바꿀 뻔했군. 그래 너 나중에 너 아, 나 진짜 뒷골 땡기네. 너 큰일 난다. 나중에 어? 아무튼 누나 게임 하고 싶어. 나 마크 로블록스 좀. 미안한데 그 너 마크 응. 아이디는 있니? 좀비고라도 이거 할래 컴퓨터로. 아니 마크 아이디 있냐고. 삼촌이 사줬어? 아니 누나 걸로 할래. 슬립그라운드로 그냥 공섭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욕해도 되지 누나 아이디로? 안 되지 친구야. 지금 어 슬립그라운드 누나 공식 아이디인데 어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어 너 그거 누나가 그 아 설날 선물로 하나 만들어줄게 계정. 우후! 누나 돈 많나 봐. 닉네임 뭐 할래? 어. 어? 내가 해줄게. 왜? 어. 닉네임? 어 닉네임. 닉네임 중요하니까. 뭘로 지어줄 거야? 어? 별거 아니야? 뭐지? 너 없다 쓰는. 야, 딱 내 시대 아이디네. 누나, 저기 끝에 SB는 뭐야? 욕 아니지? 야. 얘가 어디서 어, 못된 거 보면 이제 SB는 원래 누나 옛날에 그 뭐야? 그 메이플 아이디가 앞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야. 땡땡 여기 이제 땡땡땡땡 하고 SB 이런 식으로 앞뒤에 이렇게 나의 아이디를 지켜주는 방어막 같은 거야, 저게. 알겠지? 아하! 욕으로 방어하는 거구나! 역시 한국인은 욕이지! 야 너 됐고 여기서 조용히 게임해 알았지? 너 컴퓨터 딴 거 건들지 말고 WASD랑 마우스만 눌러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마인크래프트 알았지? 예. 모니터 화면 딴 거에서 나가는 순간 죽음이야? 예. 그래 얼른 해 마인크래프트 해. 예. 마인크래프트. 와! 어? 도망가! 야, 너 마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뭐지? 누나 메이플 계정인가? 아니야. 근데 그게 그거는 그거 건들지 말고 그거 저기 다이아나 캐봐. 다이아 캐면은 누나가 선물 줄게. 오케이 열심히 캐야지. 그래. 야, 거기서 물락 해야지 물락. 어? 어디 보자. 누나 유튜브 커뮤니티네. 여기다 글 좀 써볼까? 너 나와. 컴퓨터. 오늘부로 은퇴. 야. 본체 압수. 본체 압수했어. 본체 없어. 누나. 왜? 나 입이 심심해. 오, 제가 저런 말을 또 어디서 내려와 그냥. 저기 가서 과일 과자 줄게. 좀 주삼. 아까 내려오라고. 아하. 삼촌. 맞아. 어 삼촌 집에 큰일 생기신 거 아니에요?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누나, 과일 좀 과자 가봐. 나 기다려야지. 과자가 어딨지? 누나 갖다 줄게 앉아있으면. 와 삼촌 대단한데. 아니 근데 집에 왜 황금 사과밖에 없어? 그냥 사과 주고 싶은데. 어 과자 여기 있다. 야 어딨니 얘? 어디 갔어? 여기였잖아. 꺼내 먹으면 안 돼. 왜? 아빠 누나가 과자 못 먹게. 야, 과 몇 살인데 과자를 먹어 지금? 그래. 나? 28살. 그럼 먹을만하지. 많이 먹으렴. 그건 컨셉이 아닐 건데? 잠깐만. 일단, 아 삼촌. 여기요.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주기 싫은데. 사과? 예. 네. 말고 딴 건 없니? 아까부터 사과 달라면서요. 내가 언제? 난 아프로디텐 줄 알았지. 사과 달라 그러길래 계속. 증거 있어? 삼촌 저 유튜버예요. 다 찍고 있음. 사과나 나 깎아봐. 아니야 이거 말고 딴 거죠. 아 뭐요? 아 뭐 수박 같은 거 없어? 삼촌 누가 이 계절에 수박을 찾아요. 옴뇸뇸뇸 맛있다. 날이 있지. 아 수박 없어. 아 좀 풀렸네. 아유. 아 삼촌 없겠지? 여기요. 그러면은 여기서 골라 드세요. 그냥 짜증나니까 과일 바구니. 아 알아서 먹을게. 예 거기 다 있어요. 아유 시원한 것도 한 잔만 내어봐. 아, 그 한 번에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열받는데. 아유,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이게 과자 먹을 때 많이 흘리네. 얌얌얌. 여기요. 물 한 잔. 낼름낼름해서 드세요. 여기.
너 어디 있어? 아, 맛있다. 어디다? 아, 잘 먹었다. 역시 과자 맛있지. 누가 누나 침대 위에서 신성한 침대 위에서 과자를 퍼 먹을까나? 응, 라더야. 도망가. 라더야. 누가 어? 여기가 그 잠들이네인가? 누구시지? 집에 있으려나? 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띵동. 어? 아, 사촌 오빠 공룡. S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재수 없는 친척. 집에 없습니다. 뭐야? 한번 말해주세요. 아유, 우리 집안의 아? 기둥 공룡이 아닌가? 아유,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그 라더구나. 누구보다 엄청 똥똑하고 엄청 명석하고 잘생긴 공룡 아니야. 아이고 똥하고? 똥똑하고 똑똑하고. 아 똑똑하고 잘못 들었네. 아유, 그리고 삼촌 저번에 제가 그걸로 다 성형 딱 해갖고 지금 원판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목걸로. 아 그래? 네네네. 아유 그래. 아유 우리 집안의 기둥. 아유 잘한다 잘한다. 똑똑 같은데. 그래. 아이고 참더라 오랜만이다. 뭐 매주도 만들어봐야 된장이지 뭐. 아이고 그래 너의 똥통 머리도 여전하니? 그래 오빠는 다행이지 머리라도 좋게 나와서 그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겠어. 라더야 넌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돼. 성형하고 원판 화려한 컨셉. 아니야? 너 상태 오랜만에 네 방이나 가보자. 아 내 방 가지마. 지금 거기 라더가 어디서 펴놨단 말이야. 응? 나 누나 방 간 적 없는데? 아유 저 허우 야 이게 뭐다니? 와 뭐야, 교과서가 누나? 하나도 없고 이거는 뭐냐 잠들 TV 데드 받았어요. 이건 필수고. 미스트 훌륭한 책들밖에 없군. 그래 요즘 그게 괜찮아졌군. 그래 오빠 그래, 잠들아. 나 요즘 유튜버야. 유튜브도 해. 유튜브? 뭐 그거 그냥 너 주변에 따라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뭐 1년에 돈 얼마 버는데? 나는 지금 우리 병원이 대학병원에서 환자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바빠. 게다가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게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갖고 그리고 부모님이 차 사준다고 했는데 아우 죄송스러워하고 거절했지 뭐 집안에 눈을 끼칠 수 없으니까. 뭐 근데 1년에 돈을 얼마 번다고? 너 얼마 버는데 뭐? 아니야 궁금하다. 어? 너 뭐? 아 뭐 일단 가져. 수익가. 아 얼마 못 버나 아유. 아유 그래 잠들아 일로 와봐라. 삼촌 왜 피아노도 있고 오랜만에 내 피아노 연주 실력. 따라랑 딩땅땅 딩땅땅. 두두두 표지판 화려하게 넣어주세요. 지금 자랑하는 타이밍이니까 또 딩땅땅. 형 나도 피아노 잘 쳐. 아 그래? 너도 쳐봐. 뿜뿜뿜! 와 대박인데. 야 예술성인데. 피아노! 아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돼. 아 괜찮아 애가 피아노 영재라서 괜찮아. 마음껏 치려. 영재야 누나. 무슨 영재야 네가. 아 그게 나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저번에 학교 다닐 때 과외해줬던 애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S대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다 내 덕분이라나. 에휴 잠들이 너도 가르쳐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똥똥머리라고. 그래. 우리 라더도 좀 가르쳐줘. 라더도. 아유 물론이지. 라더는 똥똥해갖고 무조건 좋은 데 갈 겁니다. 아이고 저도 공룡형 재밌어서 좋아. 아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여기 뭐지? 화장실 어디? 지들끼리 잘 논다. 에휴 잠들아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아, 삼촌 여기 앉아봐. 아 좀 기빨려가지고. 왜요? 아휴 그래 수능은 잘 쳤고. 잠들아! 아 예 삼촌. 수능은 잘 쳤고? 아이 뭐 잘 치긴 했죠. 운전면허는? 아빠. 운전면허 안 했어요. 왜 아직도 안 했어? 운전이지. 지금 빨리 따야지. 제가 아직 유튜버도 성공을 못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차 사면서 따려고. 차도 없는데 무슨. 잠들아 면허는 빨리 딸수록 좋아. 알겠지? 아니요 당장 제가... 오래 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 30살까지는. 아니 이번 추석에 검사할 거야. 잠들아 이름이 뭔데 검사? 응? 센스 있게 그 간식도 좀 내고 그래야지. 어른들도 있고 애도 있고 있는데 간식 좀 가져. 아 네가 꺼내 내가... 먹어 적당히. 에휴 그래 알겠어. 어쨌든 뭐 시원한 것 좀 내와봐 애들한테. 아니 아까부터 뭐 계속 갖다 줬잖아요. 과일 바구니도 줬지 물도 줬지. 나만 줬잖아. 나 안, 애들도 안 줘야지. 먹었어. 얘는 과자 먹었지. 과자 먹었으니까 목말라. 우리 공룡이도 줘야지. 아하 아유 괜찮
괜찮습니다. 아이고. 와, 참을지도 알아? 역시 공룡형이야. 이거지. 피아노 동무 따따딱. 어? 어? 아니야. 아, 예, 장식이지. 나쁜 생각하지 말자. 잠들이 컴퓨터나 좀 볼까? 이건 뭐야? 어, 여기 왜? 유튜브에 로그인 되어 있어. 어, 그러네. 딸깍딸깍. 어. 좋아요 모는 거 좀 볼까? 뭐야? 이런 걸 보는 거야? 정말 취향이 특이하고. 야! 뭐. 시원한 거 여기 과일하고 물 마셔요. 잠들아 왔니? 땡큐 누나. 그래. 남의 컴퓨터 한번도 그렇게 막 만지는 건 어디서 배웠담? 에이, 가족인데 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너 이 컴퓨터 이상한 거 보니? 그러면 슬쩍 오빠 핸드폰 좋아요 먹는. 어머. 왜? 아이고 학업의 스트레스 이런 걸로 푸는구나 오빠. 공룡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뭔데요? 제가 뭐 봤는데? 아이고 제가 그 라더 폰 줬는데 라더가 본 거예요. 아이고. 저 뭔지 없어요. 같이 보던데. 왜 안 가져가? 줘도 난리야. 야호 포도다. 아이고. 근데 피아노가 어디 갔지? 아이고 피아노가 어디 갔지? 뭐야? 모르겠네. 아이고. 어? 아하. 뭐지? 잠깐 저기 봐봐. 저기 보면은 뭐가 있어. 형 주소 와. 괜찮아 의대생이라 알아서 치료하겠지.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떡국이나 먹을까? 아 예. 떡국. 아 근데 네. 엄마 아버지 왜 안 오시지? 나 드디어 10살 된다. 나도 이제 10대. 예. 어, 어머니 아버지 왜 안 오시지? 자 저기 앉으세요 가족들. 떡국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오케이 나 예의 있게 여기 상석. 어 나야. 왔니? 아니 다시 들어오는데 총종 왜 눌러? 어차피 열고 들어올 거면. 피아노 동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편집 지금 넣어주셔야 돼요. 화면 없어도. 떡국 레시피. 아 여기 유리잔이 있었구나. 우리 떠서 주면 되는 건데. 떡국 언제 나와? 떡국 레시피고. 머리 또 만족. 친구들이. 나 지금 뭘 하려는지. 아, 차 타고 그냥 그렇게 나오고. 나 면허 없지. 나 면허 따놓을 거야. 떡국 레시피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에 떡국 레시피가 왜 있겠어? 떡국 레시피 아는 사람? 아니 누나 떡국 만들어? 그럼 네가 만들래? 나는 아직 어린애인걸? 그럼 뭔 상관이야. 어린애도 만들 수도 있지 왜. 누나는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내년에 어른. 내가 좀 도와줄게. 응. 아하. 잠들 아직 멀었니? 아 여기 있잖아. 포테이토 칩스 뭐 이런 거. 여기 있네 레시피북.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레시피북 차. 아 아유, 이런 것도 내가 찾아줘야 되고 진짜. 아 이게 누가 봐도 서랍장이 아닌데. 일단 자 냄비에 떡과 물과 다진 양파 소고기를 넣고 기다려요. 밀가루 반죽과 만두. 혹시 그 기호 조사 좀 하겠습니다. 그냥 떡국 아니면 뭐 만두국 뭐가 좋으세요? 나 만두국. 난 떡국. 나도 그냥 떡국이 좋은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냥 떡국 두 개, 만두국 하나. 아하. 아, 여기 갑자기 뭐. 잠시만요. 여기 무슨 음식점도 아니고 내가 이거 왜 떡국 두 개, 떡, 물, 다진 양파, 소고기, 다진 양파. 하고 있나? 예. 다진 양파 가지고. 엄마 도와갖고 설거지는 했으려나 몰라. 맨날 그냥 주는 있는 밥 받아 먹기만 하지. 그래 공룡아 넌 요즘. 아 조심. 피아노 동주 피아노 동무. 아 모형이지 모형. 어 나 요리하느라고 손에 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 나는. 네. 난 조용히 서 있었어. 방금 수능 끝난 고3의 광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빠 닮아갖고 성격이 좀 재수하네.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제 생각. 우리 엄마 아빠 패드립까지? 잠깐만. 우리 아빠 너네 아빠가 우리 형이야.
너네 아빠가 우리 형이야. 오 예. 야 가게도 똑바로 해라. 자 일단 냄비에다가 와 가게도란 단어를 안 해. 다진 양파. 그럼 이 칼이 이제 모형이 아니라 널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됐다. 다진 양파를 어딨지? 도마에다가 다져요. 우와! 우와 신기하다. 한국인 양파 많이 넣어. 다진 양파, 떡, 물, 소고기. 됐다. 그리고 만두는 냄비에 밀가루 반죽, 양배추, 양파, 고기. 오우 손이 많이 가네. 영준이 형. 응? 아빠가 사준 거다 이거? 부럽지? 비비탄 초. 헐 대박. 그 사람 볼래? 어 나 싸워볼래. 응. 떡고 그리고 보자. 양배추, 양파, 고기, 밀가루까지 이렇게 하고. 으흠. 이거 아! 아이고 라도야 그런 걸 하면 어떡하니? 아니 형 그거 사람한테 주면 안 돼. 라도야 그런 걸 하면 어휴. 이번에는 내가 칼 등으로 쳤지만 다음엔 칼 날입니다 오라버니. 그래. 아이고 너가 의사보다 칼을 더 잘 다루네. 예. 이런 만두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야. 만두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만두 물과 만두와 다진 양파. 백색소음! 아유. 다진 양파. 고소도비나 치고 있지. 물과 만두와 다진 양파. 됐죠? 물과 만두와 다진 양파. 만둣국. 아 누가 만둣국 시켜가지고 진짜 딱 반말했네. 만둣국. 됐어. 만둣국 좋아. 됐다 만둣국. 자 주문하신 주문하신 아닌데 요리 나왔습니다. 아유 고생했네. 이거 안 치워? 5초 안에 안 치우면 내 칼이 다 아유. 자 3 느려 2 클릭이야. 얘 너도 좀 도와라. 그렇게 느리면 의사 하겠어. 빨리. 나 지웠다. 자 떡국 주문하신 삼촌. 아유 고맙네. 오빠 고생했네. 이거 야 만두국. 야 잘 먹을게. 네 맛있게 드세요. 야 맛있다. 누가 만들었니? 아 참고로 제가요. 누가 만들었겠어? 오야 근데 국물이 지기는데 너는 그러니까. 요리사 하면 되겠다. 국물은 엄마요. 만약에 국물 욕했으면 또 탈룰라 시전했다고 할 거였어. 근데 엄마 언제 오지? 나 너무 엄마 보고 싶어. 우리 그냥 이렇게 모였으니까 윷놀이 같은 거나 하자. 오 좋네. 어때? 윷놀이 같은 유치한 건 나는 안 해. 윷놀이 돈 걸고. 좋아. 일로 오세요. 그래 돈 걸고 뭐 좋지. 자 다 준비해라 여기 윷놀이 짠. 아니 윷놀이 이렇게 그 겜블칩으로 준비해두다니 정말 완벽하고. 아이 겜블칩이라니요. 여기가 다 그 발판이죠. 그냥 발판. 여기 하우스였어? 도개 걸윤모 알죠? 예. 아 오케이 백도는 없니? 네 칸이 도개 걸윷 모여야지 여기에 딱 오는 건데 이게 한 칸이 부족하긴 하네. 도개 걸윷 뭐 맞잖아. 아 여기부터 올리는 거야 시작부터? 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래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개인전으로 해서 삼촌이 이기는 사람 용돈 줄게. 현금이죠? 그래. 나 파란색. 네. 빨간색이 두 개인데? 삼촌이 이기는 사람한테 현금 10만 원 준대. 오케이. 역시 삼촌. 역시 삼촌이야. 역시 삼촌. 역시 삼촌. 자 빨리 시작하자. 나 검은색. 그래. 야. 뭐 만 원 빠? 오케이 우리끼리도 하나해. 야, 나 만 원씩 걸어. 그래. 걸어. 삼촌 이기는 애한테 그럼 13만 원 주면 돼요. 만원씩. 오케이. 가보자. 아빠가 주겠지. 아빠가 줄게 한 손 있고. 그러면 말 하나만 그거 먼저 내보내면 되는 거지? 나이순. 그래. 해 빨리. 아주 그 삼촌부터 해야지. 삼촌 빼고잖아. 삼촌은. 나는 안 해. 너네 하는 거 뭐야? 걸 도 개 걸. 아니 그쪽 아니라고 여기라고. 여기가 시작이라고 여기가. 의대 나오면 뭐해 이런 거. 의대 나왔잖아. 도개걸. 글자도 뭐 읽어? 한 바퀴만 돌면 돼 알겠지? 아니 뭐야? 도. 아 씨.
근데 왜 네가 파란색으로 해? 왜? 내가 파란색이야. 난 검은색. 아 그래? 웃긴다. 너 빨간색 해. 나 빨간색 했어. 나 도. 너 도야? 어. 막 도가 라이. 여기 그냥 바로 앞이에요? 그런가 봐. 이 판이 좀 잘못 만들어서 누가 만들어? 유! 한번 더. 그러네 판이 판이 이상하네. 유걸? 어 도, 여기가 도 맞지 시작이. 어. 어. 도, 개, 걸, 유. 유. 도, 개. 아싸 이 도다야 된다. 오케이. 아 어, 소거리. 다음 나. 내가 앞섰어. 오 도. 아 나 또 도인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No. 오케이, my turn. 자, 예. 와. 오케이. 잘하는데? 하나, 둘. 여기 맞지? 잘못된 거 어. 같은데. 아니, 약간 너 여기야. 뭐래? 삼촌이 아, 보고 있어. 아, 또 도네. 아싸. 오, 야, 얘는 잘 됐다. 응? 나 걸. 아, 유시네. 나 한 번 더. 왜 머리에 썼어 누나? 육걸. 잠깐만 걸 가고 육 가면 되잖아 그러면 그치? 응 uh-huh. 그래도 되지. 걸을 왜 가? 여기다 걸 너 잡고 응 잡으면 한 번 더 해야지. 그러네 일단 잡았어요. 그리고 윤 남았죠? 어, 굉장히 한 번 더 해요. 호잇! 뭐? 뭐? 지금 윤모 남았는데? 아 도 윤모도 윤도 아, 윤모도 어? 아니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 나 적당히 해. 아니 여기라고? 근데 아직 안 들어간 거지? 어 아직은 아, 아니 백도 없어? 더 해야지. 그 블라드야 너가 이겨야 된다 빨리. 진짜 도개 걸류 모도 하면은 잡을 수 있어 빨리 가. 아, 그 백도 추가해. 어 백도? 아 백도? 아아 일단 뭐야? 윤! 안돼 윷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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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윷개 와 진짜 일도 없이 진짜 고다치지 마라. 아니 난 너 믿어 윷개 아 진짜임 걸 윤모 도 개 걸 윤모 잘가? 오케이 한 번 더 유후 뭐 잘못된 거 같은데 도 어떻게 와 유후 와 라더가 이겼다 역시 너무 제출할게요 이겼다. 제가 몸을 너 이렇게 게임을 왜 이렇게 잘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나는 믿어 개 두 개 난 믿어 믿어 나 나갔는데 축하한다 역시 우리 아들 유후 일단 돈은 아빠가 보관해놓고 있을게. 결국 삼촌 돈이네 뭐. 뭔 소리야? 아, 나중에 다 줄 거야. 그래. 게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다. 매물 비용. 얘들아 아, 아무튼... 세배 좀 해봐. 이제 세뱃돈 줄게. 아 맞다 세배. 아 맞다 세배해야지. 어? 저도 주시나요 삼촌? 넌 뭐야? 다 늙어가지고. 아 줄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 애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하는데. 많이 받으세요. 어유 그래. 어유. 이게 하세요. 교육이야. 대박 많이 받으세요. 아, 잠깐만. 어 여기 어디지? 어 누나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어. 미쳐나고 있더라니. 난 수고. 삼촌. 어. 아이고 왜? 너는 몸이 재발라고 잘 올라오는구나. 그럼요. 암벽 등반 좀 했죠. 어, 올라오면 새벽돈 줄게. 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촌. 그래 이제 가죠. 잠들이 있는 뭐 밑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가자. 새뱃돈도 받았고. 아유 뭐 대회 상품도 지집인데, 받았고. 지집인데 알아서 뭐 하겠지 뭐. 그래. 삼촌이 갈게. 어,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고. 어 아하. 재밌게 어 잘 먹고 재밌게 잘 놀다 간다. 빠빠이. 껍질. 너 왜 여기 있어? 씨 뭐야 잠깐만. 어디 가요? 어? 가족 여러분 아직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형 이거 어떻게 해봐 이거 장르가 달라진 거다 딱딱 비밀 차입니다 아 비밀이 아니구나 어디 가요 형이가 달라진 거 같은데 어디 가요 사계 거총 어째 죽네 살인이야 경찰을 불러야겠어 내가 사실 경찰이야 뭐야? 내 또 내절 타이밍인가? 그럼 이만 안녕. 다시 돌아가. 일단 다시 돌아와. 아, 네, 다시 돌아가.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촌. 아유 그래. 슛. 자 새해 또. 제가 더 합니다. 아이고. 아 새복만 새복만. 삼촌 어디가 찍은데? 여기. 어. 삼촌 안 보이니? 괜찮아요. 예 삼촌 그냥. 안 보인 척해요. 오 잠깐만요. 방금 공룡 형 제일 두 번 했어요. 오. 오. 이 자식. 와. 아 미친 뭐야 이거. 복선. 이게 무슨 복선이야.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해요? 어? 저 사람 S대 의대 갔다는 거 뻥인가봐. 어디 이상한 데 갔나봐요. 라고 살리게 되려고 했으나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폭파였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입니다. 아니요 청소 업체입니다. 아 뭐야? 아 잠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집에 왜 있다고 하랬니? 아니 아빠야? 응? 아니 아빠 보고 아빠야 하는 건 뭐니? 아니 잠들아 집이 뭐가 이 어떻게 된 거니?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엄마 옷이라도 바꾸세요 엄마 제발. 이게 무슨 일이니? 나는 집을 나가겠어 이놈의 집구서. 이놈의 집. 오케이. 저런 엄마는 없는 거란다. 어. 그 아빠. 어 그래 잘 집이. 그. 아무튼 잘했니? 금쪽이 사촌 동생하고 똑같이 생기셨네 아빠. 아 그 글쎄 그 출생의 비밀을 알면 안 된단다. 뭔 소리야 아빠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라. 가족이니까. 아무튼 이 그 거두절미하고 아니 가족이니까 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뭔 출생의 비밀이야. 그 용 그 그 세뱃 세뱃돈 받아야지 우리 잠들이도. 아, 여기 어디야? 아빠가 어디? 미친 진짜. 그 금쪽이. 금쪽이 애가 거기 받았어요. 아니 이 가족 진짜 풍비박산이네.